폭염에 무방비인 버스 정류장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청주시가 에어커튼과 열차단 필름을 설치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가 오는 8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일본 영화의 상영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와 영화제 조직위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도 현재 우리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소는 전국적으로 3천 마리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북 지역에 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전통소인 식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5도를 넘는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재비 뉴스는 얼마 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이렇다 할 폭염 대책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청주시가 에어커튼과 열차단 필름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청주 낮 최고 기온은 34.5도, 단양 지역은 무려 37.5도까지 치솟은 걸 비롯해 도내 대부분 지역 수온주가 35도가량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런 날,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괴로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습하고 일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스팔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더운 여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시민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쐕니다. 한낮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에어커튼입니다. 아유 이렇게 쉬었다 앉았다 가는데 충분히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아. 찌는 듯한 폭염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청주시 4개 구청에서 버스 정류장에 대한 폭염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에어커튼과 열차단 필름의 형태로 각 구청마다 노선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10곳씩 총 40개 정류장에 설치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의 이용객들에게 좀 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쿨링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그동안 정류장에 폭염을 막아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힘들었던 시민들은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늘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더위 먹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송풍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에어커튼은 정류장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몰랐죠. 안 내면 뭐 아무 행동을 받았고 서브팅 것도 없는데. 청주시는 시민들이 무더위에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 모든 정류장에 폭염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 갈등이 문화예술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막을 사흘 앞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일본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오는 8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일본 영화의 상영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에다 자국 내 국제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의 전시를 중단시키는 등 일본의 비열한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간 국제 예술제인데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 제천시와 영화제 조직위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화제의 출품작 가운데 일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개 작품 전부가 극우 성향의 일본 정부와는 되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품 오래된 이 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좀 더 문화 교류에 더 방점을 찍은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상천 제천시장도 SNS를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는 순수 예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제 공습에 맞서 지역 기업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꼭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지원하는 쪽집게 처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재질을 취급하는 음성의 한 기업 연구소.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아 2차 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파우치는 일본 의존도가 100%로 국산화가 절실한 분야입니다. 가능성이 되게 많은 이제 분야고 업종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본에 뒤지지 않게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2차 전지 파우치 원자재 국산화를 연구 중인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선 충청북도가 실증 장비를 산업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쓰면 됐던 핵심 소재 부품들이 이제는 기업들의 기술 경쟁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부분을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여러 건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이미 건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정부가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맞춰 충북의 관련 산업 육성 조례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극한 대치는 결국 기술 자립이 관건인 만큼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일제강점기 옥천 출신 정지용 시인이 그의 작품 향수에서 언급한 얼룩배기 황소는 바로 칙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칙소를 일제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전통소인 칙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박수범 프로듀서가 만나봤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이길수 씨는 40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120여 마리가 칙소입니다. 이 씨는 일제가 도태시킨 칙소를 복원하는 것은 민족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정 때 흑소는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가고요. 흑소, 칙소는 다 완전 도태시키는 거예요. 칙소, 흑소를 맨 처음 기르면서 딱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칙소 사육은 적은 개체수 때문에 근친 교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전통소 복원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 한우에 비해서 한번 한 마리를 팔으면 비육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더 짓게 받아요. 그래도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일제시대 살아있는 상태로 수탈해 간 한우는 150만 마리. 도축해 소가죽의 형태로 가져간 양은 75만 톤에 이릅니다. 한우 600만 마리를 도축해야 가능한 양입니다. 이렇게 강점기 하에서 한우를 수탈해 가는 과정에서 그 수탈의 목적이 가죽을 얻기 위하고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인데 얼룩 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황갈색이 그 가죽으로서 이제 이용하는데 염색을 하는데 좀 더 용이했기 때문에 칙소는 전국적으로 3천 마리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중 충북 지역에 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기존의 평면 교차로보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통행 시간이 20%쯤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회전 교차로는 통행 방법이 익숙해질수록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던 두 곳의 교차로를 이어 만든 땅콩형 회전 교차로입니다. 일곱 방향 모두 신호대기에 따른 교통 정체나 안전사고가 사라졌습니다. 도심 주도 네 곳의 교차로가 회전 교차로 체계로 변신한 겁니다. 충주시는 올해 7곳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회전 교차로 수를 모두 13곳으로 늘렸습니다. 안 쓰고 잘 봐서 안 보다가 가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좋지. 근데 써보니까 안전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회전 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50.3%, 통행시간은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금이 그 교차로 내에서 감속 운행을 유도해서 물리적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차로 이용을 위해서는 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하고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 차량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충주시는 교통 혼잡과 사고 다발 지역인 시청 앞 광장에도 다음 달까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파악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상당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에만 4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가 급감한 이유는 폭염의 강도, 온열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도 오는 7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현재 일본 해상에서 다가오고 있는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제주도를 지나 7일 새벽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로 가까워질수록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